그리고 기자회견에 나가서도 우리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. 그것을 얘기했는데, 그런 것은 그 후로도 되풀이 얘기했어요. 네. 그리고 여기도 내 퇴임 후에 여기도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가 임기만 1년만 더 있었으면 다 해결되는데 아쉽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여담인데 이번에 그 미국 가서 만났거든요. 네.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이 지금 햇볕정책 지지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북한하고 상대해서 뭐 조명록이 미국 오고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한 가고 그렇게 해서 일 다 돼가는데 맞아요. 정권을 거쳐갖고 부시 대통령이 다 뒤집어 버렸는데 이제 결국 부시 대통령도 하다못해서 이제 6년 만에 다시 당신과 내가 했던 그 자리에 돌아왔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옳았던 것이다. 그런 얘기 둘이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.